구독 구독 구독해줘. 요. 안녕하세요, 성공마녀 성입니다. 오늘의 실험은? 네, 오늘 해볼 실험도 시청자 제보고요. 마그누스 효과라는 실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마그누스가 뭐냐면요, 어떤 높은 곳에서 농구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을 타면서 농구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신기했었는데 그게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실험하고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준비물도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은 보시는 것처럼 테이프하고 그리고 이 고무줄하고 컵만 있으시면 됩니다. 컵은 종이컵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컵의 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종이컵을 이런 식으로 맞물린 상태에서 테이프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무줄을 묶어주시면 되는데 고무줄은 이런 식으로 엇갈린 다음에 당겨주시면은 묶입니다. 다섯 개 정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고무줄 다섯 개를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줄 이 종이컵 가운데다가 감아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세 바퀴 정도 감아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날려주면 됩니다. 그만 좀 해, 새끼야. 형도 꺼트라, 이 새끼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컵이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공기의 흐름을 타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마그누스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40번 넘게 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딱히 그렇게 신기하고 막 재밌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훅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하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지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이상 서빈 엄말레 마그누스 효과 실험이었습니다. 안녕! 자, 이번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나저나 얘는 아직 아또